게임 오호 게임원 마드 레슬링. 자, 머드는 바로 밑에 있는 이 머드는요 충남 보령에서 직접 가져온 머드입니다. 다섯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한 분을 일단은 빼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 판에 한번 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씨가 기분을 좀 업 시켜줘야 되잖아요. 먼저 더 대단한 팀들이 손으로 상황 붙여가지고 잘했다 이렇게 한번 칭찬 한번씩 해주시죠. 자, 김영만 씨부터. 네. 자, 우리 유명진 형님. 네. 아까는 그 경기를 안 뛰셨잖아요. 안 뛰었죠, 안 뛰었죠. 아까 또 같은 편이었었고, 네. 이기셨잖아. 네. 이번에도 어떻게 잘해서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호적 풀고. 자, 칭찬일래? 아, 해야죠. 해야죠. 아니, 오는 게 있으면 가야죠. 아이고. 가야죠, 당연히. 아이고. 양이 많네요, 형님. 아유, 우리 저 병만이 내가 네. 저 이쪽 팀으로 가가지고. 네. 네. 얼마나 많이야. 얼마나 많이야. 아유, 어떡해, 우리 병만이. 내가 쭉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저리 가서. 웃지 말고. 그래, 그래. 바로 형씨. 자, 이거 상주씨가. 형이나. 미안해서 어쩌나. 미안해서 어쩌나. 울지 마. 자, 정석원 씨. 감내 가야죠. 네. 누구, 누구? 와. 고마워요, 형. 함께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저를 버려주시고. 너. 사이판 동계전지훈련 두 번째 대결은 바다 한가운데서 펼쳐지는 머드 레슬링. 1대1로 치러지는 이번 대결은 머드가 묻어있는 쿠션을 이용해 부표 밖으로 먼저 상대를 밀어내는 사람이 승리하게 된다. 첫 번째 선수 하나 둘 셋. 자, 진원. 이병진. 진원 대 이병진. 이병진이냐? 그분이냐? 저 그분이요. 저 그분이요. 진원 화이팅!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는 팀은 그만큼의 고통이 따른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준 아까 점심에 힘들었다고 생각해. 네? 아, 저 기억해. 준아, 우리가 널 안 뺀 거를 보람 있게 해줘. 넘어지면은 불리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선수 하나, 둘, 셋. 와, 그렇지! 완전 좋아! 저걸 할 수 있어. 그렇게 하고 있다가 여기서 빼가지고 정석원 미안해. 잘 안 들 거예요. 정석원! 정석원! 준비!
알겠어요. 아,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좋습니다. 1대 1입니다. 다음 선수. 준비. 하나, 둘. 오케이. 야, 여기서 만약 이건 대단한 겁니다. 태민 씨가 만약에 김병만을 이기면 정말 태민 씨의 검색어 순위 1입니다. 아니, 정말. 이기는 건 이기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죠.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방심하면 안 되고 급하면 안 되고 흥분하면 안 됩니다. 김병만 씨, 예? 두렵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가져가시죠. 준비! 넘어지 마요, 넘어지 마요. 중심. 자, 김병만 씨 조금만 한 발 더 들어가세요. 네. 좀 낮추고. 준비! 왜 그래? 중심! 야, 웃기는 거야? 알았어요? 중심! 준비! 형 나빴어. 여자를 함부로. 첫 번째 대결 레드팀 승리. 두 번째 대결 블루팀 승리. 세 번째 대결 또한 블루팀이 승리하여 현재 스코어 2대1로 블루팀이 앞선 상황. 이제 레드팀 민호와 블루팀 리키김의 대결만이 남았다. 만약 민호가 질 경우 레드팀은 벌칙을 받아야 한다. 과연 민호는 팀을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을까? 아, 이거 박빙이야. 몰라. 이거 몰라, 이거. 민호 화이팅! 민호 화이팅! 민호야, 화이팅! 준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리키는 럭비를 했던 선수입니다. 실제 럭비 선수였습니다. 민호야, 네가 그런 사람을 이겨버려. 네. 원조 에이스는 강했다. 민호의 극적인 승리로 승부는 다시 원적인 상황. 이제 양팀 대표 선수들의 한판으로 승부가 결정된다. 과연 최후에 웃는 팀은 누가 될 것인가? 결승으로 한 명씩 올라옵니다. 작전 짜세요. 한 명 누구를 내보낼 건지. 한 명 누구를 내보낼 건지. 하나, 둘, 셋! 올라오세요. 아, 성공이! 아, 성공이!